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앙트레플레너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경남 의령에서 천석군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중동중학교와 와세다대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하고 얼마의 시간을 가진 후 사업을 시작하며 삼성에 처음을 알립니다. 포춘의 2019년 15대 대기업에 선정된 삼성은 1936년 마산의 정미소로 첫 시작을 합니다. 1938년 삼성 상해를 창업하고 1948년에 삼성 물산을 창업하죠. 1950년에 6.25가 터지자 이병철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해 적의 치하에 수개월간 숨어 있었죠. 그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생명을 건진 그는 부산으로 가서 탄피를 수집해 가공해 일본에 수출하고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전시무역을 해서 3억 원의 자산을 62억 원으로 불리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후 이병철 회장은 번 돈으로 전쟁 중에 공장을 설립하죠. 이것이 제1제당이죠. 공장 설립은 초기부터 문제에 부닥칩니다. 이승만 정부가 반일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 기계 설비의 수입이 힘들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기술 수출과 기계 수출을 반대했죠. 또이 문제를 해결해 공장을 세웠더니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용접공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재료를 너무 많이 넣은 것이 아니냐고.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은 그 용접공의 말에 힌트를 얻어 양을 줄이며 생산해 보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국내 제당 산업을 제1제당이 독점하자 너도나도 제당 사업에 진출을 하고 제1제당은 수익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정부의 물품세 인상으로 제1제당은 부도익이 몰렸죠. 허나 직원 해고로 위기를 넘기라는 주의의 충고에 이병철은 기업의 사회봉사 길은 일자리 뿐이라며 해고를 배제한 채 밀가루 사업 확장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유지해갔습니다. 그 옷감의 전량 수입에 엄청난 외화가 나가는 걸 보고 제일모직을 설립하죠. 제일모직의 옷감이 워낙 뛰어나 마카오와 영국의 모직을 모두 국내에서 몰아내 독식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하자 이병철은 우수한 제품은 수출로 돈을 벌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회사가 커지자 삼성을 조직화 시스템화시키며 시스템에 의한 회사의 확장을 시도합니다. 회사를 계열사 사장에게 이임하며 명언을 남기죠.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치 말라. 이런 경영 철학이 지금의 삼성의 밑바탕이 되죠. 또한 사원복지를 국내 최상으로 만들어 노조가 없는 회사를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회장을 비난하자 이병철 회장은 노조가 있느니 회사를 접겠다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노조가 스스로 해체를 하죠. 헨리포드도 높은 임금과 사원복지가 타사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노조들이 그를 비난한 비슷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드디어 삼성전자가 수립됩니다. 삼성은 산유화합작으로 TV를 생산하기 시작하며 전자에 첫 발을 들이죠. 이에 만족치 않고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첨단 회사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방문하고 치밀한 준비 끝에 반도체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후 1983년 이병철은 도쿄 선언에서 반도체를 차세대 먹거리로 규정하고 밀어붙입니다. 이런 선언의 배경에는 삼성의 반도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어서 그 반대에 명분을 쌓고자 한 행동이었죠. 당시 삼성의 최대 자본금은 8천억 원이었죠. 헌데 메모리 반도체 1기가 라인 생산에 1조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의 몰락이 국가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 우려한 것을 정면 돌파하려는 행동이었죠. 호암 이병철은 말했죠.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이 한마디가 삼성,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꿨죠. 이때만 해도 국내에선 불안한 시선이, 외국에선 비웃음이 그에게 향했죠. 미국 인텔은 그를 과대망상증 환자라 비웃었고,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두 번째, 취약한 관련 산업. 세 번째,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네 번째, 기업의 열악한 규모. 다섯 번째, 빈약한 기술을 이유로 들었죠. 그 당시는 모두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진정한 엔트레프레너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법. 그가 아직 반도체를 최종 완성하지 못했을 때 청년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병철을 찾아 말했습니다. 삼성에서 반도체를 공급받고 싶다고. 이병철은 IBM을 넘어설 인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죠. 영웅은 영웅을 아는 법. 지금 이 두 거물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안다면 소름이 끼치는 만남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드디어 양산이 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마이크론이 64K 드램 반도체 가격을 3달러에서 1불 80센트로 낮추고 일본까지 경쟁이 가세하며 30센트로 가격이 폭락하죠. 삼성은 한 해에만 1300억의 적자를 보게 되고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며 주변에서 반도체 포기를 이병철에게 건의하자 내 눈에는 돈이 보인다며 일축합니다. 그러던 중 256K 드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하나씩 불가능을 실현해 나가죠.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확신한 이병철 회장은 더욱 투자에 집중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 반도체 시장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규제하기 시작하자 이병철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일본이 포기한 시장을 삼성이 소유하며 세를 넓히고 반도체 또한 PC의 수명이 짧아지며 그에 합당한 가격에 합당한 내구 연한을 가진 한국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기술력의 우위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자 삼성의 적자는 흑자로 바뀌었고 어느새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었죠.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이미지 한국과 삼성의 이미지 또한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 국가, 첨단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암은 병세가 확연히 악화되었을 때 이건희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꿈이다. 내 이름 석자는 잊혀져도 내 꿈만은 기억되었으면 한다. 내 나이 70이 넘었다. 그럼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사업을 하겠느냐. 돈은 쓸 만큼 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한 외국의 혁신 기업가들과 비교되는 나라를 생각하는 유교적 기업인의 모습을 우린 호암에게서 볼 수 있죠. 폐허의 시대에 혁신을 일으킨 이병철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물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